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 SDS와 네이버, 두산 테스나와 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위축되는 가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3분기 실적을 호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광고 시장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업단의 회복으로 인한 영업이익 중심으로 한 성장이 2024년에 기대되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중에 하나인 네이버 웹툰이 2024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네이버는 그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로서 성장 모멘텀 가장 큰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가 타사와는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AI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서비스를 집중해서 발표를 하면서 시가총액을 1위를 탈환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승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AI 서비스 업체인 국내 유일한 업체인 네이버가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3분기부터 AI 서비스, 특히 B2B 쪽 서비스가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런 현재 레퍼런스를 통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그 이익 성장, 특히 AI 서비스 쪽에서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업 단인 광고 시장 쪽 매출도 2024년에는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적 성장과 성장 모멘텀을 동반해서 확인할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두산 테스나는 올해까지 그 반도체 업황이 계속 조금 위축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큰 폭의 이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반도체 관련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4분기까지 약 80% 수준의 가동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의 가동률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내년에는 올해 실적 성장을 이끈 디메모리 반도체 쪽 전장용 반도체 쪽 이외에도 메모리향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 반도체 업체 중 가장 실적 성장과 실적 점프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